3월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불법 인신강금 옥중투쟁 1460일째고 옥중투쟁 인신강금 4년 3일 전입니다. 대통령께서 법적, 절차적 부분들을 다 불법으로 인신강금 되신 지가 4년이 됐습니다. 이 현실 자체가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사실은. 그런데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앞장섰던 자들이 대한민국의 정치의 정면에 나서는 것을 보면 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과연 희망적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그냥 한 정치인의 탄핵이 아닙니다. 3월 10일 벌어졌던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법치가 무너졌다는 것을 전 세계에 공표하는 날이고 거짓의 세력, 불의의 세력이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그리고 4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망국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공화당이 지금까지 4년간의 투쟁, 2016년부터 5년차의 투쟁을 우리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언론 방송에 거의 가짜 선전 선동에 속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나마 우리 공화당을 비롯한 자유파 국민들의 처절한 투쟁이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거짓 탄핵이라는 점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큰 대세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과거의 일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라는 부분을 제대로 알리는 데는 부족했다라는 것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안했던 15개 항의 핵심은 공격적인 홍보와 공격적인 SNS 활동입니다. 아무튼 우리 공화당 동지들이 피눈물나게 매주 100여 곳에서 서명 활동을 하듯이 당대표를 비롯한 중앙당 지도부나 중앙당 사무처 또 우리 중앙당 시도당 간부들도 당직자들도 좀 더 공격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일을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무엇이 우리가 부족했는가, 또 무엇이 우리의 그러한 불법 거짓 탄핵에 대한 국민들께 진솔되게 다가가지 못하는 점이 있었는가. 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바뀔 것은 바꿀 것은 바꾸고 개선할 것은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지난 27일 3월 27일 토요일 대구 총력 투쟁은 많은 성과를 올렸습니다. 중국 폐렴 전국에서 그들의 K방역에 의한 집회가 사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K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대구 시민들께 또 경북 도민들께 우리의 입장 또 박근혜 대통령 불법 거짓 탄핵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부정부패를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3월 27일 대구 총력투쟁에 참석해 주신 많은 우리 공화당 동지들과 자유우파 국민들께 감사를 전합니다. 수요일 3월 31일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불법 인신감금된 지 4년입니다. 이 4년의 세월은 정말 고난의 세월이었고 고통의 세월이었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면 절망의 시간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우리가 아직도 살아있는 진행형이라는 말씀을 드렸듯이 3월 31일 불법 거짓 탄핵 4년을 절대로 잊었으면 안 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옥중투쟁 4년 동안 우리 공화당은 우리 공화당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투쟁과 진실, 정의의 투쟁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개선하고 바꾸고 개혁하고 쇄신해야 될 점 또한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당대표가 직접 제안했는 15개 변화하는 우리 공화당의 제안서를 드렸고 1차 23건의 제안 건의서를 받았습니다. 3월 31일까지 추가로 건의서를 받고 당 지도부와 사무처가 협의를 해서 우리 공화당의 개선 방안들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변화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 공화당만이 옳다는 그런 아집에서는 벗어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지금 청년들이 2030 세대들이 많은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도 거기에 맞게 2030의 의식 변화에 앞장서서 우리도 정의, 공정, 자유, 진실이라는 그들의 생각을 담을 수 있는 많은 활동들을 해야 되겠습니다. 뜻을 같이 하는 것을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당은 방법적으로 어떻게 그들과 공유할 것인가, 다가갈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깊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 공화당의 청년 당원들이 생각하는, 또 우리 공화당이 생각하는 젊은 세대들에 대한 정책이나 그런 뜻들을 그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그러한 슬로건을 가지고 우리 공화당이 가지고 있던 청년들과의 약속, 또 우리 공화당이 하고자 하는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하는 그런 약속들을 하나하나 알리는 그러한 부분이 필요합니다. 3월 26일은 제6회 서해 수호의 날과 동시에 천안함 폭침 11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박태우 최고위원을 중심으로 대전 현충원 참배와 그 서해 영웅들에 대한 뜻을 기리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문재인 씨는 역시 문재인스럽습니다. 그날 선거를 앞두고 와서 문재인 씨가 정치적으로 이 서해의 날 천안함 폭침을 이용하는 것을 보고 정말 정말 저 사람은 더 이상 가치가 없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천안함 폭침 11주기에 천안함 폭침을 침몰이라고 했던 그들 아닙니까? 그럼 문재인 씨는 떳떳하게 천안함 폭침에 희생되신 용사들과 유가족 앞에 이것은 북한 괴뢰군에 의한 폭침이다,
실물이 아니다라고 선언을 하고 과거의 발언을 사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마디 사과하지 않고 그가 말했던 침몰설에 대한 아무런 사과 없이 선거에 이용하는 행위만 했습니다. 보여주기식 조화를 요소마다 다 놔뒀다가 문재인이 가자마자 2시간 반 만에 조화를 다 치워버리는 치졸함도 보였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천안함 폭침으로 희생되신 우리 용사들과 또 생존했지만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용사들에게 희망을 줘야 합니다. 그것은 천안함의 폭침이 북한 괴뢰 정권에 의한 폭침이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 공안에 더욱더 앞장서서 그런 진실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또한 우리들의 책무라고 봅니다. 3월 26일은 또한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146주년 되는 탄신일이기도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시대의 선각자였습니다. 반봉건주의, 반제국주의, 반공산주의를 주창하셨던 분이시고 대한민국이 동북아가 공산 굵은 세력에 다 점령당할 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도입하셔서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만들어주신 분입니다. 지금의 한미 동맹을 굳건하게 하는 그 미국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던 위대한 전략가이기도 합니다. 그날 저는 현충원 참배에 이어서 이화장에서 열린 탄신 기념 행사에 참석을 해서 위대한 건국 대통령의 탄신을 축하드렸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그날 이승만 대통령 사업회에서도 문무일 총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공화당만이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의 탄신제를 알리고 기리고 있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어느 나라에서 자기 나라의 건국을 부정하는 세력은 맞지 않습니다. 또 그들이 붉은 생각, 우리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 이 그렇게 하는 것은 대한민국 자유민주 체제에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우리 공화당은 건국 대통령의 정신, 후국강병,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뜻, 또 자유통일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희망을 우리는 가지고 지키고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현재 그날 현충원에 갔어도 어느 정당도 이승만 대통령의 이 탄신에 대해서 축하하는 화 하나 보낸 정당이 없었디라. 현충원 참배조차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자기들이 사진만 걸어놓는다고 그분의 뜻을 기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공화당은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건국, 또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 대한민국의 자유통일의 희망을 알리는 정당이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 공화당이 할 일은 명확합니다. 절대 사회주의, 공산주의 세력과 타협, 불의의 세력과 야합,
이런 것은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조금 힘들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가치, 우리의 가야 될 길이 있는 겁니다. 그 가치를 지키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마지막 남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길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지난 27일 집회에 이어서 3월 31일 박근혜 대통령께서 4년 전에 불법 인신 감금 되는 그 현장에 우리들은 있었습니다. 4년의 뜻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제시해 주는가?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침묵 폭정 투쟁을 하시는 것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불의의 세력과 싸우라는 겁니다. 그분의 뜻은 불의의 세력과 싸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실을 밝히고 정의가 승리할 수 있다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서 그분 스스로 고난의 길, 희생의 길로 간 겁니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님의 그러한 뜻을 받들고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뿐만 아니라 그들과 야합하는 부역자, 굴종하는 정치 집단, 비겁한 정치인들과 싸우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님의 뜻이다. 이렇게 봅니다. 3월 31일 날 불법 인신감금 4년을 규탄하는 집회에도 많은 자유우파 국민들께서 참석을 하셔서 한 번 더 불법, 불의, 거짓을 국민들께 알리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3월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제32부에서 중요한 판결이 있습니다. 바로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서 재판부가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6건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서 전부 무죄 판결을 내렸는데 그 이번에는 디스크를 판결한 다음에 유죄 판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판결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법원에 있는 판사들은 인식을 하고 있고 특히 재미있는 것은 이 판결 별지에 지금 국제인권법연구회라고 하는 그런 좌파 성향 판사들의 연구 모임에 명단이 이게 게재가 됐습니다. 101명의 명단이 게재가 됐는데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지금 이 23일 판결을 내린 그 부장판사 윤종섭이라는 판사인데 윤종섭 판사도 바로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김명수 대법원장이 초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이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국제인권법연구회에 소속 판사들의 명단이 공개되면서 법원 내부에서는 왜 법관 인사가 이렇게 진행되는지 이제는 알겠다 라고 하는 그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의 좌파 판사들을 김명수 대법원장의 도움을 입어서 도움을 받아서 좋은 자리에 요직에 다 진출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기존의 법률과는 전혀 다른 아주 이상한 판결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들이 법관 여직을 차지하고 좌편향의 판결들을 만들어내면서 이 국제인권법연구회가 바로 사법부의 동력을 파괴하고 법치질을 파괴하는
주범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최근 언론에서 이 판결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국제인권법연구회 이 단체는 이제 그야말로 사법농단의 주범이고 사법권 등급을 해치는 주범이기 때문에 이제는 해체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과에 대한 탄핵을 사실상 유도하는 또 방조하는 그런 형태를 보임으로써 사법권 등급을 완전히 짓밟았잖아요.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하는 이 좌파 판사들의 모임인 국제인권연구회는 바로 뿌리치질 말을 세우고 사법권의 동료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하루빨리 해체되어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이들이 범한 사법적폐, 이 적폐는 반드시 정권이 바뀌어서 반드시 법적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 그리고 최근에 일어났던 좌편향 판결들이 모두 이들을 판사들의 소행이라고 보면 맞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토요일날 우리 강원동 여러분들 우천에도 집회하시는 데는 정말 대박 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하고 TV조선 공동 여론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칸타코리아 의회가 27일날 18세 이상 성인 803명씩 서울하고 부산에서 각각 조사를 했는데 역시 지금 이 정권이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그 흐름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권 잘못하고 있다가 63.9%입니다.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잘하고 있다는 33.6%. 그래가지고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하고 긍정평가 사이 30% 이상이 벌어 30%까지 이제 하고 있는데 재밌는 거는 이 이제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에서 매우 잘못하고 있다가 서울 지역은 33.6%인데 매우 잘한다가 7.1%로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죠. 지난번 얘기. 이거는 이제 이 정권이 올라온 이유로 들어섰다. 이 민심이 흐르고 읽을 수가 있어요. 부산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보니까. 잘못하고 있다는 게 63%, 잘하고 있다는 게 33.1%인데 역시 30%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도 우리가 큰 흐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청년들이 급격하게 지금 이 정권의 그동안의 혹세무민화는 거짓 논리와 위선적인 그런 국정운영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이 분노하고 말로는 공평하고 공정한 세상 이야기한다면 결과는 가장 부도덕하고 가장 부정의한 세상이다 이런 깨달음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지난 주말에 이렇게 한반도 주변 정세를 보니까 굉장히 이제 우려스럽습니다. 국내 언론들은 이런 보도를 뭐 잘 안 하지만은 여기저기 지금 흘러나오는 이야기들도 정확히 보면 전문가들은 지금 한반도 주변 정세가 6.25 전보다도 더 심각하다 보면서 6.25 전보다도 심각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사수하려는 굳건한 기로 역할을 다하고 한미동맹이 축을 갖고 있으면 그런 불확실성이 없는데 이게 안 되니까 흐트러트려져가지고 지금 중국 공산당이나 러시아, 북한이 이 문 정권을 가장 우습게 보면서 한반도에서 앞으로 국지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을 하고 있고 지금 중국 공산당이 시진핑에 하락하고 있는 국내 인기를 만환하려고 대만을 지금 어떻게든 한번 홍콩처럼 이렇게 완전히 복속시키려고 하는 의도에서 미국이 지금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는데 이 한반도와 더불어서 같이 이게 맞물려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최근에 미국의 전략자산들이 지금 한반도 주변 일본의 오키나와 이쪽 동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몰리면서 지난번에 2+2 회담에서 일본에 가서는 분명하게 미국하고 일본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든지
센카코의 문제 나왔을 때 군사적으로 대응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렇게 해서 불확실성을 줄이는데, 이 대한민국 정부, 이 주사파 정부는 투프라스토 회담 그 성명서 그 보셨겠습니다만, 그걸 어떻게 동맹국 간에 만든 성명서라고, 그거에 대한 비판이 아주 너무 심각하게 되고 있어요. 과거에는 보면 지금 신정부 출범하고 장관회담하고 그러면 말에 한미 정상회담이 언제 만나서 회담한다는 이야기 했는데, 그것도 빠지고 말이죠. 아무 쪽쟁이 같은 그런 회담을 하고 대화나 구걸하는 북한 정권에, 이 정권에 대해서 중국 공산당도 지금 한반도를 굉장히 물러게 보고 여기 이관시키면 중국의 군사핵이 확보되는 거 아닌가, 전략적으로 지금 투입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들리고, 예, 보통 걱정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후일담으로 좀 계속 나오고 있는 이야기 중 하나가, 오스틴 국방장관이 그 투프라스트 회담에서 아주 강력하게 동맹국가가 어떻게 성주의 사드기지 그거 저 아직도 공식 배치 안 하고 환경영향 평가니 뭐냐면서 좌익들 대모하는 거 배치하면 병사들 먹을거리 오물 처리하는 거 기름 나르는 거 이런 거 하나 처리 못하고 있느냐, 아주 외교적인 용어로는 가장 강한 용어로 언억셉터블하다, 도저히 예,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용어까지 쓰면서 강하게 비판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 정권이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거고, 일부러 중국 공산당하고 보이지 않는 그런 심정적인 연결고리가 작용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까지 가겠다는 걸 얘기하는데, 재밌는 거는 이런 일을 이렇게 처리하면서 동맹국들한테 평가도 못 받고 이 정부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한 건데, 백신 문제는 뭐, 어젠가요? 우리 얼마나 다가봤는지 미국에 LDS 최소 잔여형 주사기, 신형 주사기 줄 테니 백신 좀 달라고 우리 정부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니 뭐 좀 다른 걸 좀 기본적으로 동맹국가로서 잘 처신하면서 이런 거 달라고 해야지. 정말 중요한 거는 못 들은 체하고 무시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이런 거 급하다고 말해 미국 정부한테 달라고 그러고, 이게 도대체 대한민국이 동맹국이 맞는지 정말 한번 되돌아볼 이런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안보 문제를 자꾸 얘기하는 경우는 지금 경제 문제보다도 훨씬 수위가 높습니다. 심각하다. 우리 국민들이 몰라서 그렇죠. 이게 지난번에 서해안으로 순항미사일 쏜 거 가지고 뭐 미국과 박근혜 정부가 나중에 언론을 통해서 한국 정부 요청이라는 뭐 설도 있습니다만 시시하다가 이야기하고, 이번에 동해안에다가 탄도미사일 쏜 거는 이거는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이건 유엔 제재 위반이고, 예, 그래서 안보리에서 지금 조사를 추진하고 강력하게 대응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이 정부는 아직도 중간에서 대화 운운하고 헛소리를 하고 있는 정부다. 이건 심각한 지경까지 왔다. 이런데도 우리 국민들이 이 정권을, 대한민국 국민의 생존권을 지켜주는 정권이라 믿는다면 국민들이 바보죠. 이 정도까지 왔는데도.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계속 지금 김여정이 또 북한의 그 저 이병철이라는 그 군사의 부위원장인 이 사람 입을 통해가지고 예? 앞으로 계속 뭐 김정은 이야기했죠. SLBM, ICBM 시험 발사할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알다시피 지난번 서해안에 청년도에다가 아주 그 성능이 향상된 그 포를 배치하는 이런 상황까지 와 있는데, 도대체 이 정부는 북한의 핵이 100개까지 왔다고 육군성 보고서 나오는 입장에서도 이 국민을 향해서 또 한 번도 안보 경각심을 이야기한 적도 없고, 지금 한반도 주변 형사가 6.25 전보다도 심각하다고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지금 2차 대전 발발하기 전에 영국의 챔벌레인 수상이 히틀러하고 조약 맺고 와서 종이 들면서 통화가 왔다고 하는 거하고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캄보디아, 베트남 공산화될 때 똑같습니다. 한마디로 그 집대 평화론자들이 수천만 명, 수백만 명 목숨을 앗아간 과거의 역사의 교훈을 이들이 깨달지 못한 우리 국민들이 나서가지고 규탄하고, 이제는 이런 정권을 끄집어내야 돼요. 여러분들 죽을 수 없잖아요. 안보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도 그 유엔 안보리 결의 1718의 위반임을 분명히 얘기하면서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발사 경고했고, 앞으로 이런 유엔이 상정한 그런 결의안을 위반하는 경우는 강력하게 대처한다고 그러는데, 이 정부는 이런 상황인데도 대화 구분하는 아주 정말 상식 이하에 안보를 지키는 게 안보를 파탄내는 정권이다. 사실상
이거 뭐 대한민국 안보를 해방놓는 수준의 정권인지 어떻게 이걸 우리 대한민국 안보를 지키는 정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이런 여기까지 오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굉장히 심각하게 한반도 주변 정세가 흘러가고 있는데도 우리 언론도 제가 뭐 좀 테레비 잘 안 봅니다만 무슨 얘기 하나 봤더니 뭐 이만큼도 대한민국 안보가 심각하다고 이야기하는 뭐 공중파라든지 뭐 그리고 일부 보수신문의 사설로서 몇 군데 걱정하는 거에는 없다가 이거는 또다시 6.25와 같은 그런 참사가 일어나서 이제는 수백만 명이 아니겠죠. 이제는 수천만 명이 죽을 수 있는 이런 중차대한 시점에서 연일 객관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보는 국제사회 전문가들이 경고하는데도 이 주사파 정권은 안보 파탄 정권으로 마지막까지 국민의 생존권을 방해하고 있는 정권이다. 이 퇴출 대상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지금 러시아 장관이 여기 이런 대한민국 정부가 굉장히 허약하고 물러터질 한미동맹 이탈할 조짐을 쇠기를 박으려고 여기 와가지고 또 이간질하고 왔는데 북한이 미사일 송고에 대해서는 러시아 통해가지고 유엔 안보리에서 협조 한번 해달라는 얘기도 안 했다는 얘기 드리는 거 보면 이 사람들 국민 세금 가지고 그것이 뭐 대한민국 안보 지킨다고 하면서 아주 기본도 못하고 있는 정말로 우리 국민들한테는 쌍욕을 해도 현찬한 정권이다. 이렇게까지 와 있는 우리 현실을 우리가 알고 정말로 규탄하고 이들을 끌어내지 않고는 여러분들 뭐 집값 떨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LH 참사가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 생명권, 여러분들 가족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아니 오죽하면 지금 이 정권이 이런 안보 방기 이런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거짓 대화 논리 평화 프로세스에 되면서 엇박자 관련해서 동맹은 다 깨지고 6.25 직전보다도 더 위험한 지금 한반도 주변 정세라는 분석이 나오고 말이죠. 대만 문제까지 엇갈려 가지고 이렇게까지 가고 있는 거. 제가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는 너무나 답답하고 큰일 났다는 생각에서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아무도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아도 계속적으로 이런 이야기 하면서 부모들의 대표님도 천안한 폭침력이 했습니다만 정말 그날도 가보니까 국민의힘이라는 데는 어디 조화는 나는 데가 없더라고요. 우리 당에서만 정당에서 다섯 군데 이렇게 조화놓고 참배하고 이런 걸 보면서 이 참 대한민국 안보의 현실이 거기서 제가 뼈저리게 느꼈어요. 다들 정신이 부패하고 썩었구나. 완전히 썩었구나. 이거 이러다가 이거 참사를 만나 누구 탓할 도리가 없겠구나. 국민들이 일어서서 깨닫고 그들을 반지하지 않으면 할 사람이 없다는 생각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진행합시다. 감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옥중 투쟁 1460일입니다. 이틀 뒤인 3월 31일은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거실에 산에 둘러싸여 옥중에서 투쟁하신 지 4년이 됩니다. 거짓 촛불 방풍이 불던 2016년 겨울 이후 우리 자유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거리엔 인재 현수막이 나부끼고 소상공인들은 하루하루 늘어가는 기재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출산율은 작년 기준 0.84명으로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8년에 한 명이 깨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세입니다. 특히 작년 4분기에는 0.75명까지 떨어졌습니다. 문재인 독재정권이 집권한 2017년 출생아 수가 35만 7,800명이었습니다. 지난해에는 27만 4천명으로 불과 4년 만에 30%가 줄었습니다. 군사, 체제, 경제동맹인 한미동맹은 무너지고 친중, 친북 정권으로 대한민국이 치달아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헬조선입니다. LH 직원 투기 사태, 부동산 대란, 라임 옵티머스 펀드 사건, 울산 선거비리, 조국, 추미애, 윤미향 스캔들 등 급진 사회주의 세력, 일명 흑착 빨갱이들이 무능과 부패를 우리는 4년 내내 지켜보고 있습니다.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아래 벌어진 문재인 일당들의 선택적 정의는 국민을 가재, 붕어, 괴로 취급하며
선동하는 악랄함과 치밀함을 보여줍니다. 국민들도 이제 알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문재인 정권이라는 태어나서는 안 되는 기태 정권은 바로 우리 자유대한민국 국민들의 실수라는 것을,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님을 탄핵한 죄값을 우리 국민들이 바로 지금 받고 있다고 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은 뇌물 한 푼 받지 않은 깨끗한 대통령입니다. 이분을 지키지 못한 국민의힘은 해체되어야 합니다. 국민의힘에는 절박함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에는 열정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에는 국민께 고개를 숙이는 자가 없습니다. 탄핵은 더불어민주당에서 한 것이 아닙니다. 탄핵은 국민의힘의 정치인들과 보수 언론에서 한 것입니다. 탄핵은 자신들의 청탁을 들어주지 않고 부산의 LCT와 같은 부정부패를 눈감아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언론사 사주에 부정부패를 수사한다는 이유로 김무성, 유승민 같은 탄핵력적 정치인들, 정치와 결탁한 언론사들이 벌인 일입니다. 지난 토요일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님 무죄 석방과 문재인 부정부패 정권 척결을 대구 시내에서 외쳤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도 우리는 서울 한복판 을지로에서 이를 외칠 것이며, 4월 10일 부산에서도 이를 목놓아 외칠 것입니다. 4년 전에 그랬듯 우리는 한결같은 모습으로 국민들께 탄핵 무효와 문재인 정권 척결을 함께 하자고 외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공화당 당원 동지 여러분, 대한민국 땅에 정의와 진실이 살아있음을 믿고 태극기의 깃발 아래 끝까지 투쟁합시다. 감사합니다. 2021년 3월 22일 월요일부터 3월 28일 일요일까지 우리공화당 서명대 추가운영 결과입니다. 서울입니다. 강서을팀이 청량리역 4번 출구에서, 구로구팀이 관악구 신대방역 1번 출구, 서대문구팀이 연신내역 5번 출구 신한은행 앞에서, 서초구을팀이 청량리역 4번 출구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송파을팀이 이틀 동안 가든파이브 사거리 장지역 3번 출구, 석천호수 서울 사거리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나라봉팀과 영등포구 갑팀 연합이 탑골공원 영문과 낙원 아케이드 사이 횡단보도 앞에서, 진추모팀이 영등포역 광장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부산입니다. 기장군팀이 기장 1광역 앞에서, 부산 시장팀이 나흘 동안 서명 영광도서 부전역 2번 출구 서명 로터리 국민은행 앞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북구 사상구 강서구팀이 3일 동안 북구 백양대로 1200 다이소와 북구 화명 롯데마트 건너편 북구 덕천 뉴코어 아울렛 앞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사하구팀이 나흘 동안 부산 자갈치 동협 앞 남포동 롯데리아 앞에서, 진구 동래구팀이 나흘 동안 서면 로타리 국민은행 앞 부전시장 부전동역 앞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대구입니다. 달서구 경팀이 서남시장 맞은편에서, 동구 을팀이 불로시장 장남, 수성구 갑팀이 수성구 황금역 광장, 중구 남구팀이 3일 동안 반월당 현대백화점 앞, 서문시장 국민은행 앞 동산대거리, 압산공원 고산골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달성군팀이 3일 동안 달성 형풍읍 백년도깨비시장, 달성군 오포읍 송해공원, 경북 칠곡 외관읍 외관시장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경기입니다. 경기 북부팀이 의정부 중앙역에서, 광명시팀이 광명 사거리역, 김포시 갑팀이 김포시장, 부천시팀이 부천역 남부역 광장, 서청대 기도회팀이 부천 송내 남부역, 성남시팀이 성남 모란시장, 성남시 중원구팀이 수정구
태평역 4번 출구와 수원시팀이 수원지동시장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안성시팀이 안성장난 서명을 받았습니다. 강원입니다. 강릉시 소량팀이 중앙시장 은행나무 앞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충남은 충남도당팀이 충남 당진시장 입구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전국입니다. 구미시 갑팀이 금오산 올림픽 생활관 앞 벚꽃길에서, 구미시 을팀이 선산시장, 상주시 문경시팀이 점촌 신은시장 하나로마트 앞, 영천시 청도군팀이 영천은혜사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경남입니다. 마산 회원구팀이 마산역에서, 김해시 갑팀이 김해 수로광릉 앞 장날 서명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투위에서 KBS 수신료 인상 반대, 국민의힘 인생 반대와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김종인 사퇴 촉구 피켓 시위를 하셨습니다. 서명 인수 7,419명, 일반 당원 1,804명, 책임 당원 364명, 총 서명 인수 7,419명, 당원 2,168명이 우리공화당의 새로운 당원이 되셨습니다. 벚꽃 시즌입니다. 꽃이 만발하고 굉장히 화사한 봄날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주말에는 집회가 없습니다. 토요일날 한쪽 유원지 놀이동산에 많은 서명대가 열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 주 동안 수고해 주신 당원동지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제 이렇게 3월 27일 네, 대구 저희 충북 특정에 네,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 보수의 성지 대구에서 많은 분들의 환호하는 모습을 보고 아마 우리 강원 동지 여러분들이 굉장히 마음이 설레셨을 거로 합니다. 그 우중에서도 흔들림 없이 우리가 집회를 회의 방역으로 인해가지고 여태까지 못했던 그런 모습을 네, 보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더 이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새롭게 마음가짐을 가져주시고 강원동지 여러분들이 같이 힘을 합해 주셨으면 네,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월 7일 전국 재보궐선거 이제 9일 남았습니다. 9일 남았는데 서울시장 오세훈 후보, 부산의 박형준 후보, 그 외에 20여 곳의 국민의힘당 예, 후보 여러분, 정말 이 되지도 않는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아니고 정말 그것을 목구하겠습니까? 이제는 밝히셔야 됩니다. 후보뿐만이 아니라 국민의힘당에서 탄핵이 잘못됐다는 것을 틀림없이 이번에 밝히시고 애국 국민 여러분에게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선거도 혼미한 상태에서 그들이 더불어민주당과 같이 똑같은 세력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희 애국 국민 여러분들은 4년 동안 이렇게 속아왔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당 그 세뇌부들은, 수뇌부들은 이거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하고 같이 동조 세력입니까? 정말 동조 세력이 아니라면 깨끗하게 무릎 꿇고 박근혜 대통령님께 사죄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살고 자유대한민국 73년 역사를 당신들이 부정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당신들이 한 그 2017년 3월 10일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은 지금 노심초사 가슴을 졸이고 있습니다.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당신들 정치 세력에 이 대한민국을 맡겼다가 지금 이 지경이 됐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한숨 쉬는 국민도 많고 한탄하는 국민도 많습니다. 이민 가려고 하는 국민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현실 도피를 하지 맙시다. 용기를 가지시고 이제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이번 투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절대로 이번에 탄핵이 잘못됐다는 것을 사죄하지 않는 한 그들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또 그들이 꼼수를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떻게 이렇게 정치에 이렇게 휘둘리고 있습니까? 우리 공화당만이 정말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 공화당은 용기 있는 자들이 모인 정당입니다. 그리고 정통 보수 우파의 세력일 뿐입니다. 그들이 정말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는 국민의힘당 당원 여러분들께 호소드립니다. 그들을 깨우쳐 주십시오. 그들을 무릎 꿇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그들을 일으켜야 대한민국이 사는 길입니다. 제가 4.7 보궐선거에 대해서 이제 9일밖에 안 남았으니 국민 여러분께 그리고 국민의힘당께 당부드리는 말씀입니다. 국민의힘당 탄핵이 잘못됐다는 것을 정말 명백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질문하겠습니다. 정당에게 사면이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그들과 같이 가겠다는 것인지 이번 기회에 밝혀주시면 정말 국민이 이제 분별하겠습니다. 국민이 그리고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지 이번 기회에 아마 판명이 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당 무릎 꿇고 박근혜 대통령께 사죄하는 심정을 사죄하고 속고대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근 저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가장 뜨겁게 화두가 되고 있는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조선부마사라는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는 완전 판타지에 가까운 창작물로 태종에서 조선 초기 태종에서 세종까지의 이야기 시대 배경을 두고 심지어 당시 등장하는 인물 또한 판타지면 완전 제3의 창작물이면 아예 다른 왕의 이름을 쓴다든지 가명을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태종, 세종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는 역사를 기반으로 한 창작극입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가 무엇이 문제가 되었느냐? 이 드라마에 나오는 사람들이 입고 있는 의상이 최근 중국과의 문제에서 문제가 되었던 한복 전통 의상이 아닌 한복이 아닌 한푸, 중국 의상의 한푸였습니다. 또한 무녀가 입고 등장하는 옷이 대한민국 전통 무속인이 입고 나오는 옷이 아니라 중국 무녀들이 전통적으로 입는 옷, 그리고 그 사람들의 식탁 위에 주전부리로 올라온 것들 또한 중국 전통 음식, 전통 과자들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국민들이 정말 많이 분노하고 네티즌들이 정말 많이 분노하여서 집단 지성을 발휘했습니다. 집단 행동을 돌입하였습니다. 어떠한 결과로 이어졌느냐? 협찬, 제작 기원, 광고를 편성한 기업에 대한 보이콧이 이어졌고 그 기업들이 지원을 철회하는 방향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상영 2회차 만에 바로 종영이 결정되었습니다. 이 영화의 종영이 결정된 것은 정말 다행이지만 이 면면을 들여다보면 다만 여기서 그쳐야 될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듭니다. 이 드라마를 총괄 감독하는 작가인 박기옥 작가는
심지어 이번에 파고들고 보니 아, 이 사람이 정말 조선족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들 정도로 정말 많은 친중 성향을 보입니다. 이 직전 드라마였던 최근에 인기를 끌었던 철인 왕후 관련된 부분에서도 친중 성향이 많이 보였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극악하고의 감독 혹은 이제 작가를 맡았던 여러 영화 드라마에는 꼭 조선족 말투를 쓰는 조선족이 등장을 하며 또한 그 사람이 이런 영상물이 아닌 어문 글로 직접 집필하는 상상물에 대해서는 제목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이 박기옥 작가가 창작한 어문 창작물의 제목이 손오공 항마대 역사, 중국식 출장연애, 리틀 차이나 모두 중국을 이름만 들어도 아 이거 중국과 관련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짐작할 수밖에 없는 제목들만 나열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그가 최근에 집필 계약을 체결한 회사가 대한민국 회사가 아니라 중국 제작사라는 것 또한 뒤늦게 네티즌들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단순히 박기옥 작가 한 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언론 매체인 SBS에서 이러한 문제가 드러났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사람을 대한민국 SBS의 제작 그리고 작가를 맡게 하고 앞으로 계속 탄탄대로 길을 보장해준 그 배우 세력, 언론 관계자, 제작 관계자, 그리고 기업과의 그 공조를 만들어준 공모자, 그리고 정치권의 그 배우 세력이 없는지 낱낱이 파헤쳐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네티즌들은 도도한 뜻을 밝혔습니다. 절대 대한민국은 중국의 속국이 아니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한복이고 대한민국의 김치는 대한민국의 김치지 절대 그들의 문화고 그들의 속국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대한민국 국민들은 밝혔습니다. 다만 비겁하게 국민의 뜻을 알고도 중국 공산당이 무서워서 행동하지 못하는 비겁한 정당 그리고 그들에게 점령당해 마치 그들의 나팔수가 되어 있는 지금의 현 여권 정당 그런 정당들로는 대한민국은 중국의 실질적 속국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포지션상 지금 대한민국의 두 거대 정당들이 중국의 영향권 내에 제대로 국민들의 뜻을 밝히지 못하고 싸우지 못하는 이때 대한민국의 제3정당인 우리공화당이 국민들의 뜻을 바로 받들어 이러한 친중 문화 침탈을 이거는 완전한 문화 침탈입니다. 이것을 완벽하게 막아내고 저항을 해야 될 것입니다. 국민들의 뜻은 도도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중국의 속국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천명하였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친중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중국뿐만 아닌 모든 국가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의 주권을 분명히 지킬 것이며 대한민국의 역사와 전통, 체제를 분명히 지키는 정당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지난 토요일 날 많은 분들이 비도 오고 그리고 대구까지 수도권 혹은 이제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이 많이 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과 맞대하며 대구 시민들과 맞대하며 체감으로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얼마나 많이 변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3월 31일 박근혜 대통령 억지 구금, 불법 구금된 지 그 당일 날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투쟁에 이어 또 투쟁입니다. 힘내달라는 말씀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하지만 힘들다고 어깨 축, 그 다음에 몸 축 처지지 말고 야 우리 더 힘차게, 가열차게 투쟁하자면서 서로 으쌰으쌰 기 묶어도 주고 옆에 동지들 어깨도 한번 두드려주고 같이 힘내자고 등도 두드려주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3월 31일날에도 함께 뵙겠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비 맞으셔가지고 혹시 감기 걸리신 분 안 계신지 걱정스럽네요. 지난주에 6.25 전쟁 때 납북된 자의 후손이 김정은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구 금액 5천만 원 전액이 인정되었는데요. 승소 변호사는 국내에 있는 북측 채권이죠. 임종석이 재단의 이사장으로 있는 남북문화협력재단에
추심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이 이미 다른 건으로 경문협의 체포남용 및 추심 명령을 내린 바가 있었는데요. 경문협은 아직 이 금액을 지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번 건까지 합해서 모든 금액 다 받고 이자까지 받기를 모든 국민이 응원하고 있음을 아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지간하면 이번 보궐선거에 대한 이야기는 말을 좀 아끼려고 했습니다만 코로나, 경기 불황, 그리고 LH 사건으로 인한 국민의 피로도가 극에 달하고 있는 것도 후보들이 아랑곳하지 않고 연일 서로를 물고 뜯고 담대당 싸움의 현안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이 이렇게 잘 싸우는 당이었나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한 번도 안 싸웠고 공수처, 경제산법, 유치원산법, 임대차법, 감염병 예방법, 친일재산단속법 등 수많은 악법 통과 때도 한 번도 싸우는 모습을 보지 못했는데 1년 2개월짜리 시장자리 두 개를 놓고는 방이 터져라 싸우고 있습니다. 본부인 입법 활동을 할 때는 낮에는 잠자는 좀비 마냥 굴더니 이제는 시장자리를 두고는 밤이면 마구잡이로 사람을 물어뜯는 좀비같이 굴고 있습니다. 좀비는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이 아닌 걸어다니는 시체입니다. 마찬가지로 국민의힘도 제 눈에는 싸워도 싸우는 것이 아닌 이미 정당으로는 사망 선고를 받은 바 없는 시체당입니다. 선거의 의지를 불태우고 있지만 이번 보궐선거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한때 문재인이 최고의 지도자라며 유세장에서 문재인에게 노란색 목도리를 둘러주며 역한 사랑 표현을 하던 안모 씨가 그 애인을 버리고 새로운 사랑을 찾은 것 같지만 안모 씨의 바람기는 막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사랑도 조만간 끝날 것임을 미리 경고드리고요. 사랑이 끝나면 잘 되면 타인, 못 되면 원수가 되는 법입니다. 안모 씨가 또 1년 뒤에 누구에게 목도리를 둘러주며 꼬리를 칠지 잘못 기대가 큽니다. 여러분, 정치판에 이런 애정 전선이 역겹지 않았습니까? 당원들과 보수 국민들에게는 정절의 의무를 강조하면서 자기는 입맛대로 이놈 저놈과 즐기는 타락한 정치인입니다. 선거철만 되면 그 바람길을 주치 못해서 아무 때나 하트를 날리는 문란한 정치인. 저는 전부 퇴출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 후보가 안모 씨, 금모 씨와 함께 길드를 만들었습니다. 국민들의 정권 심판론에 더불어 투기당이 지금 밀리고 있는 형국인데요. 이에 도쿄박 후보가 연일 미친 듯이 부동산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더불어 투기당답고 도쿄박답습니다. 이제 진짜 투기 실력이 나올 타이밍인데요. 21분 도시 서울, 5년 내 바깥 아파트 30만 호, 공공주택, 공시지가 인상률 제한, 재건축, 재개발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여러분, 100년 도시 계획이라는 21분 서울을 임기 1년 2개월짜리 선출직 공무원이 할 수 있습니까? 임기가 1년 2개월인데 아파트를 5년 안에 공급하겠다니 뭐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가뜩이나 투기로 국민 분노가 높은데 1년 2개월짜리 선출직 공무원이 되겠다고 재건축, 재개발을 여기 가서 약속하고 저기 가서 약속하고 도리어 국민들에게, 서울시민들에게 투기를 부추기고 있는 데다가 그 1년 2개월 동안 도대체 어떻게 재개발하고 재건축을 한다는 겁니까? 그런데 올해 옥시의 상황도 그리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이런 현실 가능성도 없는 그저 LH 사태를 덮기 위한 눈가림용 공약 남발이야말로 바로 정치 투기라고 생각합니다. 빈 공약을 믿기로 유권자의 표를 득하려 하는 정치 투기입니다. 책임지지도 못할 약속들을 투자해놓고 일단 속이고 보는, 그래서 시장이 되기만 하면 바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지금의 보궐선거가 바로 정치 투기입니다. 부동산 투기꾼들에게 이들이 이익충돌 방지법이다, 뭐 부당이익을 몰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러한 정치 투표로 얻은 득표를 환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허언증에 가까운 공량난발로 인한 극한 정치 투기로 인한 얻은 공직자 자리는 몰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철저한 공약 이행 검증 제도를 도입해서 이런 공약 난발을 막는 제도화가 시급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서민을 울리는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와 함께 지금 대한민국에서 사라져야 할 것, 바로 이런 자들의 정치 투기입니다. 정치 투기꾼, 도표가, 그리고 오내고, 싸움에 등이 터져서 피해보는 서울시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지한 고민을 하는 정직한 후보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 후보를 찾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가 되어버린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우리 공화당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국민이 정말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정직한 후보를 찾고 우리 공화당이 그런 길을 갈 수 있는 고민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하고, 그런 고민과 노력을 할 것을, 당원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을 한 번만 더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보궐선거의 미스터리인지 혹은 코로나의 미스터리인지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선거운동에는 5인 이상 집합금지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합니다. 참 여기서도 정치 권력의 힘이 코로나에까지 발동을 하는구나, 서민의 참 무기력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 박원순 시장이 재임 시절, 3기 전까지요, 당선하기 전까지 그 임기 동안의 보고 내용에 따르면 서울시의 공무원, 자살한 서울시의 공무원이 무려 16명이라고 합니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서울시장이 되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근로자, 직원 관리나 좀 제대로 하는 분이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문제는 지금 현재 국내 정치 시스템을 완전히 파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잘 알려진 내용, 열감이 힘들 정도의 불법과 부패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제 민심이 그걸 알고 있고 크게 기반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금 현재 국제적으로도 한미동맹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내용은 우리 국가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안보죠. 이 안보의 핵심은 현재 국제정치체제에서는 핵에 의한 보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때만 잘 아실 겁니다. 중국에 비하면 아주 작은 나라였죠. 그럼에도 그들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역시 미국의 핵 보호에 따라서입니다. 이 핵 보호라는 건 전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게 보복 능력의 확보입니다. 이 보복 능력이 확보되지 않는 국가의 안보는 언제든지 재래식 무기나 다른 무기에 의해서 침공이나 침략을 당했을 때 방어 능력을 상실합니다. 대한민국의 한미동맹의 약화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 북한이 언제든지 또는 중국의 지원을 받아서 대한민국에 대한 침공, 침략 전쟁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재인은 그런 한미동맹의 실질적인 강화 없이 휴전선을 열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 문제가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 점에 대한 인식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공화당도 여기에 충분히 대처를 해야 되겠습니다. 중앙당 사무처도 이런 변화에 제대로 대처하고 있는가, 각각 하나하나 업무를 제대로 챙기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항상 긴장하고 반성하고 변화에 관절기에 기후변화가 많았습니다. 3월 27일 대구 집회에서 당원 동지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3월 31일 날 불법 인신감금 4년 규탄 집회가 있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이상입니다. 그 지금 백신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왔습니다. 그들이 K방역을 자랑할 때 OECD 대부분 국가들은 백신 수급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마스크를 벗는 상황까지 온 겁니다. 미국은 5월달 내에 전체 백신 접종을 완료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결국 백신 접종을 어떻게 언제 완료하느냐가 이 중국 폐렴을 어떻게 물리치느냐와 맞물려 있습니다. 중국 폐렴의 종식은 백신 접종을 얼마나 빨리 또 좋은 백신으로 하느냐가 그 종식의 근본 원인이 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에 가장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결국은 OECD 국가에 비해서 6개월 이상 중국 폐렴의 종식이 늦어지는 상황이 온 겁니다. 반년 정도가 늦어지면 국가 경제는 수백조의 타격을 받습니다. 그들이 K방역 자랑할 때 이 백신 수급 문제나 또 지금 수급을 결정했던 백신조차도 물량 부족이나 원료 부족으로 공급이 제때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이것은 재앙입니다. 대한민국이 최소한 OECD 국가 중에서 그렇게 K방역을 떠들고 자랑했으면 백신 수급이나 또 중국 코로나, 중국 폐렴의 종식도 앞순위에 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백신 수급이나 백신 접종, 백신의 이 문제가 그냥 정책의 오류다 혹은 담당자의 실수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국가적인 엄청난 손실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책임자를 처벌해야 됩니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확실하게 정부는 정확하게 백신 수급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됩니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 측에다가 최소 잔여용 주사기라고 합니다. LDS를 공급할 테니까 백신, 잔여 백신을 좀 달라고 구걸하고 있어요. 미국은 거부합니다. 미국 국민들한테 월말까지 백신을 완전히 마치는 목표를 설정했고 이제 이스라엘, 미국에 이어서 많은 유럽 국가들이 중국 폐렴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합니다. 대한민국은 그러고도 6개월이 더 기다려야 됩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잘못에 대해서 또 국가적으로 엄청난 경제적 타격을 입힌 부분에 대해서 책임자를 물어야 됩니다. 정세균 총괄 책임자나 정은경 본부장이나 이런 사람들의 책임을 묻지 않고 지금도 5인 이하 집회, 5인 이상 집회를 금지하고 그냥 강압적으로 국민들한테 모든 방역에 손해를 국민들한테 갖다 넘기고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해서 우리 공화당이 얘기한 대로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상황이 온 겁니다. OECD 국가의 백신 접종 현황뿐만 아니라 백신을 종식 선언하는 그 상황들을 우리는 볼 겁니다. 제 판단은 다음 대통령 선거 때까지도 대한민국은 중국 폐렴 종식이 힘들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얀센이나 모더나나 노바백스의 2분기
물량이나 재료 부족으로 대한민국이 약속했던 물량 공급이 어려운 상황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있는 책임자들은 처벌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중국 폐렴 K-방역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데 이 백신 수급 문제나 백신 종식이 늦어지면서 다가올 수 있는 재앙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누군가는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문재인 정권이 끝나더라도 반드시 국정농단으로 몰아야 됩니다. 이건 국정의 정책적인 실패가 아니고 농단이에요. 그렇게 K-방역 자랑하는 자들의 모습을 좀 봐야 됩니다. SBS의 조선 구마사 문제는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친중 행각, 사대주의 행각이 빚어낸 악몽입니다. 정권 자체가 대사가 중국, 한국 대사가 시진핑을 신인양 떠받던 그러한 글로 칭송을 하고 제1야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시진핑 앞에 가서 90도로 절을 하고 말끝마다 중국하고 공산주의, 공산당하고 협조를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나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친중 사대주의 행각이 빚어진 그러한 현상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또 지금 JTBC에 나오고 있는 설광화라는 드라마도 이것은 그야말로 관측을 미화하는 그러한 드라마였습니다. 이 문화적인 침탈 혹은 이 좌파 문화인들에 의해서 탄핵의 재미를 본 문화인들이 생각이 그쩍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 우리 공화당은 철저하게 대응해야 됩니다. 친중 사대주의에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또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간첩을 미용하고 어떤 사실을 믿는 사실이냐 조작하고 있는 이러한 정치 역사 드라마에 대해서도 우리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국민께 진실을 알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지난주에도 집회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명대에 참여해 주신 우리 동지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서명대가 애국이고 애당이고 그것이 서명대가 답입니다. 안타깝게도 지난주에 서명대를 한 것도 안 한 시도당이 6군에 7군데 됩니다. 당대표로서 힘들지만은 토요일날 집회가 있으면은 평일날 내지 일요일날 혹은 각 시도당에 큰 장날이나 큰 행사가 있는 거기에 서명대를 일자를 조정을 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회가 있으면은 서명대를 한 줄 안다 이런 인식은 대단히 잘못된 인식이다. 그래서 서명대는 힘들더라도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지역도 좀 옮겨가면서 그냥 시원 지역에서 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시도당 위원장님 중심으로 중요한 행사, 장날 그러한 서명대 역할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오늘 최고위원회에서도 얘기했지만 2030 세대들의 변화가 본인들의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이 부정부패, 불공정, 또 불이익, 내로남불식 핑계대기 뭐 이런 부분에 이 참담한 이제 현실을 2030 세대가 느낀 겁니다. 이게 이제 40까지 넘어갈 겁니다. 우리 공화당은 아무튼 젊은 층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지난 27일 집회에서도 많은 젊은이들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주셨고 젊은의 거리에 대구 동성로에서도 많은 젊은이들이 귀를 기울이고 듣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제 좀 더 대학과 또 전국의 젊은의 거리, 뭐 홍대라든지 뭐 부산의 대학과 혹은 젊은의 거리, 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젊은이들이 모이는 곳에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이 정책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실질적으로 굉장히 개혁적이고 혁신적인 정당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극으로 몰면 우리는 우리 공화당의 참모습을 보이면 됩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은 좌파 독재 정권과 또 박근혜 대통령의 불의, 불법의 탄핵의 진실 투쟁을 위한, 규명 투쟁을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공화당의 강령이나 우리 공화당의 지난 총선에서의 이 공약, 또 우리 공화당이 주장하고 있는 많은 부분은 어느 정당보다도 굉장히 개혁적인 정당입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 일자리 부분에서 청년 일자리를 반토막 내버린 소득주도성장, 52시간 근로제, 뭐 이러한 부분, 또한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뺏어가는 민노총을 중심으로 하는 고용세습의 현장, 또 기본적인 준비를 일자리를 취업을 준비하고 젊은이들에게 정말 뒤통수를 쳐버리는 기존 직원들의 정규직화, 이러한 부분들은 청년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겁니다. 우리 공화당은 이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정책들을 발표했고 그때그때 했습니다. 그러나 이 보수 언론도 마찬가지고 좌파 언론들은 의도적으로 공화당의 정책을 싣지 않습니다. 우리가 국민 속으로 다 함께 가는 것은 성명대를 통해서 우리 공화당의 홍보의 역할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젊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또 분노하는, 또 우리 공화당과 괴를 같이 하고 있는 그런 미래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적인 대안들도 현수막을 통해서 혹은 청년 최고위원이나 청년위원장을 중심으로 이런 대안들을 제시하고 또 그러한 청년들하고의 만남의 광장도 보모스 형태로 혹은 대담 형태로 찾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도 오늘 사전 최고위원회에서 다루었습니다. 사무총장을 비롯한 사무처에서는 그것이 우리 공화당의 확장성에 혹은 우리 공화당의 진정성을 국민에게 알리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의 홍보 전략이나 또 우리 공화당의 SNS 전략도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대구 집회가 굉장히 성황리에 잘 됐는데도 언론 방송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그것은 우리 공화당의 전략적 미수입니다. 제가 15개 개선 방안 변화하는 우리 공화당의 핵심은 홍보 전략이고 SNS 전략의 핵심입니다. 이런 당대표의 정말 고심 고뇌에 참냈는데도 3월 27일 그 비를 맞으면서 투쟁하고 전국에서 올라와서 투쟁했는데 언론에서 한다는지도 안 실렸다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다.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실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당대표뿐만 아니라 최고위원들, 당 사무총장을 비롯한 당의 실국장들의 박성과 새로운 결심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당은 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또 하나는 여러 시도당에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고생했던 고생을 하고 있는 동지들의 모임입니다. 정당입니다. 동지들의 애당심, 외국심을 가지고 민초들에 의해서 운영되는 그러한 정당입니다. 어느 누구도 동지들한테 막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동지들끼리 고소고발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또
또한 내 편, 네 편 바르는 것은 더더욱 잘못된 겁니다. 그것은 당대표의 뜻도 아니고 우리 공화당이 가야 될 길도 아닙니다. 앞으로 좀 더 주변, 내하고 생각이 다른 동지들을 여러분께서 불러보십시오. 그분들 또한 4년 5번의 겨울을 차디찬 겨울을 보낸 동지들입니다. 조금의 이견 차이가 있더라도 그분들을 껴안고 같이 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도 어떠한 유튜브 방송에서도 우리 공화당 동지들에 대한 막말은 중앙당 오늘 최고위원회에서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라는 것도 밝힙니다. 동지들끼리 다툴 수가 있고 이견이 있어서 서로 얼굴 붉힐 수는 있지만은 공공의 역할 또한 하고 있는 방송에서 어떠한 방송이나 어떠한 사람도 동지들에게 방문을 할 수는 안 됩니다. 그 뜻은 이해를 하지만은 그렇지만 우리 공화당은 어느 동지 한 사람 힘들지 않은 분이 없어요. 이 암흑의 시대에 그대 악과 싸우면 화가 나기도 합니다만 동지들끼리 화가 내 화를 내면 혹은 욕설을 하고 또 고소고발을 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 공화당이 좀 더 국민 속으로 다가가려면 우선 국민들께 다가가기 전에 동지들께 우리 공화당 동지들께 먼저 다가가는 모습이 필요하겠다 라는 생각을 당대표로서 가집니다. 힘들더라도 인내하고 이해하는 그러한 우리 공화당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당협조직위원장 선임권과 당협위원장 선임권이 있습니다. 우선 충북 제천 단양군의 이인철 조직위원장을 당협위원장으로 승인합니다. 또 각 당협의 조직위원장 한 건은 부산 해운대구 을의 이안호 전 부산시당 위원장 전 해운대구의 의장님을 해운대구 을 조직위원장으로 임명합니다. 또한 대구 달서갑의 박규태 조직위원장을 우무성 현 대구시당 청년위원장 28세 우무성 위원장으로 교체를 승인합니다. 이 세 건에 대해서 승인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부터 이번 주 목요일 날은 3월 31일 집회로 대신하겠습니다. 목요일 전략회의가 변화가 있습니다. 우선 전략회의는 4월 달부터는 없습니다. 그 대신에 마지막 주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은 최고위원 중앙당직자 시도당 위원장 연석회의를 가진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걸 벌써 회의 때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4월 1일 전략회의는 4월 1일 이제 목요회의라고 전략회의가 목요회의도 바꾸겠습니다. 그런 3월 31일 서울 집회로 대신하겠습니다. 4월 8일 둘째 주 목요회의는 시도당 당대표 주재 시도당 위원장 연습회의를 하겠습니다. 최고위원분들은 참석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4월 15일, 4월 15일 목요회의는 당대표 주재 중앙 당직자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 22일 목요회의는 당대표 주재 당사무처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문단 회의는 매 첫째 주 목요일 날 상임고문 고문단 회의를 개별로 할 생각입니다. 4월달은 우선 4월 8일 당대표 주재 시도당 위원장 회의, 4월 15일은 당대표 주재 중앙당 직자 회의, 4월 22일은 당대표 주재 당사무처 회의, 4월 29일은 당대표 주재 최고위원회의 시도당 위원장 중앙당 직자 천만인 총괄본부장 연속회의, 이렇게 일정을 가지겠습니다. 목요일날 하는 기자회견은 전과 동일하게 이슈 기자회견을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변경에 차질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3월 31일 서울 집회는 우리 공화당으로 봐서는 우리 공화당의 가치에 집중할 수 있는 집회다, 이렇게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 불법 인신감금 4년 서울 집회의 기자회견 혹은 집회가 10인 미만 집회이기 때문에 현재 8곳 집회 신고를 하고 을지로역을 중심으로 집회를 하겠습니다. 3월 31일은 우리 공화당으로 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집회고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정치 보복, 인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인권 탄압 규탄 집회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집회의 뜻을 새기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월 2회 정도 지금 서울 집회가 거의 통제되고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매월 2회 정도 지방 집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대구 집회에 여러분들 보셨듯이 매월 2회 정도, 4월달은 4월 10일 날 부산 총력 집회가 있습니다. 4월 24일 날, 4월 24일은 충청권 집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청권 대전 중남부 위원장님들과 또 당 사무총장들 또 사무처가 충청권 집회를 4월 24일 날 준비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4월 28일이 충무공 이순신 장군님의 탄생일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충남 천안 아산 지역, 이 지역에 충청권 집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난 우리 공화당은 지속적으로 이런 충무공 이순신 장군 탄신 집회를 가졌고 그런 여러가지 일정들을 좀 감안해서 4월 24일날 충청권 집회는 전국 집회입니다. 장소만 충청권에서 하는데 제 생각에는 아산 뭐 이쪽 천안 이 지역 집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충청권 집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무튼 좌파들이 우리 공화당을 괴롭힙니다. 저도 4월 2일 남부지검 기소권이 있습니다. 출석을 해야 되고 4월 6일 재판이 있고 4월 26일 재판이 줄줄이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괴롭힌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공화당답게 우리 공화당의 가치를 지키면서 하면 될 거라 이렇게 봅니다. 비공개 회의 때는 3월 31일
대신강동 4년 규탄 집회와 오늘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점검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화당 유튜브 대표님들께 월요일 집회하고 이 목요일 회의는 되게 중요한 회의입니다. 특히 월요일 최고의 회의하고 마지막 목요일 연습 회의는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바쁘시더라도 월요 회의와 목요 회의는 꼭 좀 참석을 하셔서 우리 공화당이 가고자 하는 방향, 이슈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각을 좀 해주셔야지 확장성에도 또 유튜브 확장성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공화당 동지들이나 자유파 국민들에 대한 교육 홍보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당대표에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나 각 최고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다 우리 공화당의 가치고 이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을 별도로 최고위원회의를 유튜브 방송에서 별도 따서 방송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꼭 참석을 하셔서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두 번 아닙니까? 저는 꼭 참석하셔서 유튜브 방송을 보시는 그 분들한테, 구독자분들한테 우리 공화당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알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부탁을 드리지만 바쁘시더라도 꼭 회의는 참석을 해주셔서 특히 월요 최고회의는 대단히 중요한 회의입니다. 그래서 꼭 참석하셔서 오늘 했던 회의를 지금 2시간가량 회의를 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유튜브에서 다 풀어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직접 방송을 통해서 직접 보시게 하는 것이 그것이 맞다고 봅니다. 15개 변환 우리 공화당의 그 의견 수렴도 3월 31일까지 또 연장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25분 정도가 제안서를 줬고 제안을 주신 분들은 하나하나 제가 다 읽어보고 우리 공화당에 도입할 거 또 좀 미뤄서 도입할 거 당장 시행할 거 이런 부분들 좀 구분하고 당 사무총장이나 사무처하고도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정각에 비공개 회의를 시작합니다.